네, 캐브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토론 종결안이 간신히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51대 49였습니다. 상원 본회의 전체 표결은 주말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각지 한인사회 소식 종합하겠습니다. UC에 이어 칼스테이트 대학도 SAT와 ACT 점수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모시 화이트 칼스테이트 총괄총장은 칼스테이트 전체 23개 캠퍼스의 입학 사정에 있어 SAT와 ACT 같은 대입표준 시험 점수가 학생들을 평가하기 충분한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내들이 허락한 낚시대회라는 부제로 재미를 더한 차미슬과 함께한 낚시대회가 마리나델레이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이트질로 아메리카는 낚시 실력에 상관없이 초보자들도 즐길 수 있었던 대회였으며, 참가자 3분의 1 이상이 한국 왕복 항공권 매장과 삼성 TV 등 다양한 상품과 경품을 받아갈 정도로 푸짐한 대회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줄루는 많은 참가자들이 다음 대회가 벌써 기다려진다고 입을 모았다며, 다음 대회도 빈틈없는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 보건국은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에서 뉴욕 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 여행객이 홍역 확진을 받았다며, 이 여행객이 방문한 뉴욕 공항과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 곳곳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 지역에서 유통된 햄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돼 89,000파운드가 리콜됐습니다. 연방농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스미스필드에 본사를 둔 존스턴 카운티 햄사가 지난해 4월 3일부터 올해 10월 2일까지 생산한 햄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돼 리콜 조치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뉴욕과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어스틴시에서 모든 식당은 음식물 쓰레기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시의회는 음식물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들은 남겨진 음식물이나 훼손된 종이 제품 등과 같이 유기물질이 포함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전격 제한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신 로컬 농장으로 기부해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하거나 유기물질 수집업체에 전달돼 퇴비로 만드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